감동 실화 20년 넘게 열심히 살아서 전 재산 천만 원 된 얘기 2탄. 아직도 엄마와 할머니와 울면서 택시 잡으려고 도로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. 택시가 너무 안 잡히더라고. 셋이 도로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택시 오라고 손 흔들었던 기억이 생생해.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어? 우리 가족들, 직원들 가족들 모두 울면서 응급실에 있었어. 두 분은 많이 다치셨지만 다행히 회복되셨고,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섯 명은 혼수 상태였어. 이틀째 되던 날 한 분이 돌아가셨어. 4일째 우리 아버지는 눈을 뜨셨어. 내가 펑펑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울지 마라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. 아버지는 누구 다친 사람이 없는지 모르셨고 미안하다고 하셨어.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. 여섯 분 아무도 병상에서 일어나시지 않았어. 우리 가족은 펑펑 울면서 장례식을 치렀어. 아버지 장례 중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.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어. 줄초상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울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. 어머니는 벽에 기대서 멍하니 계셨고 할머니 장례식까지 끝나고 어머니는 알아 누우셔서 매일 울고만 계셨어. 나는 직접 도시락 싸서 학교 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. 아버지가 남긴 것,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차근차근 회사도 정리되고 직원들 보상도 해주고 불이 옮겨 붙은 공장들 보상해주고 수습하는 건 세상을 모르는 어머니 뿐이었어. 한 달쯤 지나서 어머니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물어줘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. 공장도 팔아야 했고 아파트도 팔았어. 아버지의 자동차도 당연히 팔았고 장롱, 책상, TV, 심지어 내 방에 있던 백과사전도 팔았어. 그렇게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우리에게 남은 것. 비참어. 나중에 다 커서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나하고 죽어버리려는 생각으로 농약을 사러 약국에 간 적도 있었대.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농약을 못 사서 돌아왔을 지경이었어. 우리는 잘 곳이 없어서 이모 집 현관에서 약 한 달 정도 살았던 것 같아. 이모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. 그런데도 있는 돈 다 털어서 방이 달린 작은 분식집 여는 것을 도와줬어. 테이블 3개 있는 낡고 작은 떡볶이집. 바람이 너무 많이 통했고 추웠어. 아침에 일어나면 물에 살얼음이 낄 정도라서 새벽이 되면 추워서 어쩔 수 없이 깰 정도였어. 한 달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장사해서 번 돈은 겨우 이자나 갚는 정도였고 남는 돈이 없어서 매일 떡볶이랑 김밥만 먹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겨서 안심되었어.